주말 등장. 자본주의의 끝판왕 미국에선 돈만 있으면 감옥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하거든. 호텔도 아니고 대체 어떤 감옥에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걸까? 이건 바로 미 캘리포니아에 있는 시비치 유로 감옥인데 하루에 13만원 정도를 내면 호화스러운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보낼 수 있다고 해. 한 채널만 나오는 다른 교도소와는 달리 케이블 방송까지 나오는 벽걸이 TV에 DVD도 있고 과자까지 가득하지. 또 휴대전화나 노트북까지 반입할 수 있어서 자유를 빼앗고 사회와 격리시키는 의미가 없고 여기서 돈을 조금 더 내면 더 넓고 쾌적하고 조용한 방을 고를 수도 있어. 실제로 재소자들 사이에서 5성급 호텔로 불리고 있지. 아무리 자본주의로 돌아가는 미국이라지만 범죄자들까지 자본으로 쾌적한 수감 생활을 누리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. 자신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가 돈으로 처벌나가면서 행복한 수감 생활을 즐기고 있다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일 텐데 당연히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엄청 심한 상황이야. 이 시설은 원칙상 조직폭력배나 강력범죄 수감자는 이용할 수 없고 초범이나 경범죄자만 이용 가능하다고 하지만 성폭행범이 유료 감옥에서 호사를 누리는 게 밝혀지면서 피해자가 충격을 받기도 했어. 사실 교도소 자체가 자유를 뺏고 죄를 뉘우치게 하려는 건데 무슨 휴가 온 마냥 요양시켜주는 건 말이 안 되지. 21세기에 형벌조차 자본주의를 따르고 있으면 16세기에 돈 받고 면죄부 팔던 거랑 다를